그럼 이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맞췄으니까 이제는 시장의 균형을 논의할 차례가 됐어요. 경제학을 배운 사람은 물론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생에서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한 그림을. 그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만 봤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교차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균형을 이루는 가격을 균형 가격, 그리고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균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이거야. 내가 경제학을 배울 때 경험을 되살리면 균형이라는 말처럼 많이 나오는데 균형이라는 개념처럼 그 실체를 잡기가 어려운 개념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학을 배우면서 균형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매일 균형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답을 쓰고 그래.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균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는 균형을 어떻게 그 정의하냐면 어떤 상태가 형성되었을 때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을 때 그것을 균형이라고 불러요. 이퀼리브리움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 강단은 균형 상태에 있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교란 요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미는 힘이에요. 이러면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이 생수는 균형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잘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수면이. 이건 왜냐하면 힘이 계속 가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강단 이 자체는 균형 상태예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경제학에서 그 상태를 왜 관심을 갖느냐? 이해가 잘안 되죠. 그러니까 균형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영원히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균형을 좀더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야 돼요. 균형이라는 것은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예요. 그걸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줄달리기를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끌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죠.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 이게 빨간 리본을 달아놓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끄는 힘과 이쪽으로 끄는 힘이 맞아떨어지면 그 빨간 리본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균형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 강호동 이만기가 가세해서 끌어잡아다니면 오른쪽으로 가고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게 바로 교란 요인이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균형이란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수요의 힘과 공급의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과 거래량이 그 수준에서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는 가격, 이건 다 균형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면 갑자기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갑자기 격화돼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국제 원유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오겠느냐.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균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죠? 현재 상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예를 들면 균형 가격이 한 통에 만 원으로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국제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이 그림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공급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생산하기가 그만큼 힘드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다른 기타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스크림의 거래량이 떨어지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균형의 개념을 우선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 상태의 변화는 다 균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를 수요와 공급 어느 쪽의 변화로 우리가 대입할 수가 있고 그 대입을 해보면 공식을 푸는 것처럼 답이 나온다 이거죠. 그게 바로 균형 분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보는 가격, 거래량이 다 균형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의 균형이 다른 균형으로 바뀌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경제의 변화를 예측한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이론의 목적이라는 것은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고 그러려면 균형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고 그냥 균형이란 걸 마구잡이로 그냥 균형이다 균형이다 부르면 경제학이 재미없기 짝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가격이고 다른 가격이라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예를 들면 가격이 P스타가 아닌 P바라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봐요. 그럼 이 시장이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 현상을 유지할 수 있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P바로 주어졌을 때 이 그림을 보면 수요량이 이거예요. 근데 공급량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생기는 거죠.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팔리지 않은 물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지 않은 물건들이 계속 쌓여가는데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다른 교란 요인이 없어도 P바라는 가격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균형이 아니고 불균형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이 언제나 균형 상태에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때로는 불균형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서 시장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균형 상태가 있는데 그래도 많은 경우에 균형에 이른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학파에 따라 다른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경제학에서는 케인즈 학파와 시카고 학파가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 균형에 관해서 시카고 학파하고 케인즈 학파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 시카고 학파는 대부분의 경우 균형이 일어난다고 보는 데 반해서 케인즈 학파는 균형이 아닌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인식의 차이가 있고 거기서 이론의 차이 그리고 정책 처방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시장이 균형 상태에 이른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균형에 이른다고 보고 따라서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하는 경제 현상은 바로 균형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이 변화하면 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걸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균형의 의미죠.